새누리당이 포항시장 후보로 여성을 공천하기로 하면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5명의 남성 후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가 진행됐던 경북 지역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포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위는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로 김정재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힘을 내겠습니다. 열심히 뛰고 저희 포항 발전을 위해서 제 헌신해서 일하겠습니다. 포항 여성 우선 공천 지역 결정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남겨둔 상태지만 공천위가 격론 끝에 표결까지 해 결정한 것이어서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던 5명의 남성 후보들의 반발이 클 전망입니다.